이거 애사예요? 이거 독사 아니에요 이거? 흑백 채집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특검자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산에 왔는데요. 오, 바로 뒤에 나무 보이시나요? 아주 맛돌이고 아주 꼬름하지 않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톱사슴벌레 잡으려고 하는데요. 바로 잡으러 가보시죠. 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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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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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여러분, 이 나무는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이분하지 않게 익은 이유가 나무가 너무 딱딱했어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게 딱딱했습니다. 도끼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하게 익은 나무를 찾기 위해서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모띠. 여러분, 이건 이분하게 익은 것 같습니다. 무다무다무다. 와, 이 냄새는 톱사슴벌레다. 이 냄새 딱 맡고 톱사슴벌레다 싶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바로 채집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채집을 했는데 딱 나와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또 채집을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바로 톱사슴벌레 유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주 노란색 머리를 하고 있고, 아마 넓적사슴벌레일 수도 있는데 지금 땅속에서 나온 거면 톱사슴벌레 같긴 해요. 이렇게 아직 작은 일형 상태의 유충입니다. 일단 좀 더 해서 더 많은 생물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초건자님. 네? 그 주변에 모기 날아다닌 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거 모기 아니요? 도망쳐! 넘어가요. 아, 이분하게 이긴 삼령류층. 흑백 채집가 투곤좌의 결과는? 이번에는 결과 진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도 있는데 지금 그래도 결과 나오는데 잘 인정하고 이번 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탈락입니다. 이대로 채집 도구를 정리해서 파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갑자기 오는 거라서 너무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겠습니다.